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11일 여러분들과 이 SK이터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 고점 찍고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어떤 재료들이 남아있고 전망이 어떤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 영상 뒤편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SK이터닉스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 이 부분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SK이터닉스 주가 급락,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악재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악재가 절대 아닌 게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여기 보시게 된다면 다음 종목은 주가 급등에 따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추가 상승 시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이 SK이터닉스 주가 저점에서부터 만원대에서부터 27,000원까지 270%가 넘게 주가가 상승하는데 불과 일주일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른 상승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을 뿐 아직까지 어떠한 악재도 없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방금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매매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 정지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 경고 종목이 풀리고 난 뒤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4월 8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매도하고 있는 매도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아무런 악재 없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점이 확인된 시점, 이 2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2만원 부근 지지가 확인된다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미국에서 중국 저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더라도 이 저가 생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잠재적인 관세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때 가장 핵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국내 태양광 패널 업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SK이터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 전체적인 산업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 종목으로 부각돼서 주가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방금 저희가 이렇게 확인했던 태양광 패널 이 부분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재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현 시점, 앞으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순간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만원 부근에서 주가 지지받는다면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되었을 때 충분히 반등해주면서 전고점 뚫어주고 다시 한번 대세 상승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여러분들 수익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SK이터닉스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지금 이 일봉들 그리고 이 거래 대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매일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K이터닉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SK이터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함께 보내드릴 이 보고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SK이터닉스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보고서 내용에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계약 일정들 그리고 이번 4월달 말에 터질 핵심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들과 각 증권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 이 부분을 토대로 지금 최근에 지금 차트에서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들어왔던 매수세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증권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쉽게 말해서 재료와 수급에 대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SK 이터닉스에 대한 주요 목표가와 여러분들이 손절가로 봐야 되는 주요 지지 라인까지 모두 정리해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하시고 이 SK 이터닉스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읽어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SK 이터닉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매일같이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도 제가 장 전 8시 55분에 264분에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오늘 JMB와 DI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JMB와 DI 지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도 확실히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전혀 부담이 없으실 거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매일같이 9시부터 타점 잡아가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도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겁니다. 오늘 JMB 보시게 된다면 지금도 장중에 25%까지 올라가 주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DI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17%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매매 하시는 데 대해서도 매매 방법,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가실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으로는 본업 때문에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스윙 종목, 이번에 매수할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올해 들어서 세력들의 매집 물량 추정치가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 증가액 역시 200%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실질적으로 커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 눌리는 저점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수해서 본격적으로 기사가 5월달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소한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부터 7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고점 탈환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보내주시면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가시면서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들,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 기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하나도 아낌없이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특히 계좌의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확실히 현재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알려드리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이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모든 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을 바꿔갈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